근데 청약을 받기가 쉬울까? 이런 사람이 서울에 넣기 때문에 서울에서 절대 받을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장담해, 내가.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안 돼, 그냥. 결혼 계획이 없어? 결혼해야지. 집이 있으니 결혼하지. 추천해줘서 가격이 올랐다. 강사들은 오를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다. 떨어져서 반등을 안 해. 그래도 문제는 없지. 어차피 너가 실거주 하는 거니까. 너무 쉽게 얘기했나? 집주인. 드디어 계약한 거지. 어떻게 계약하고 나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잖아. 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거 맞지?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에 돼 있지. 나중에 그러니까 집주인이 천만 원을 이쪽에 직접 전달하는 거야. 이 전세 계약자한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았는데 천만 원을 이쪽으로 3월 20일 날 전세 세입자한테 전달하고 우리 나머지 잔금 대출 받고 대출 1억 2천만 원 받으면 1억 4천 중에 1억 2천 받으면 나머지 잔금 2천만 원이잖아. 그 중에 우리가 계약금으로 천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천만 원만 3월 20일 날 만들면 돼. 아, 그때까지 천만 원만 내면 이제 끝이구나. 그치. 천만 원만 내면 이제 끝이야. 물론 이제 오늘 500만 원 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500만 원 내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500만 원 내고 그러면 이제 천만 원 계약금으로 넣은 거고 이때는 천만 원만 이제 전달을 하면 끝이야. 그게 3월 20일까지 그치, 3월 20일 천만 원 준비해서 주면 들어와서 끝이지. 이제 내 집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그때 가서는 너가 선택을 해. 지금 선택하라고 얘기 안 할게. 너 유리하게 그때 가서 선택을 해. 아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너도 돈 내. 뭔 돈? 나중에 수익 나면 너 혹시 팔 때까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팔 때 수익 나면 돈 내. 20% 수익금. 네가 해주는 금액 보고 결정할게.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3-4천만 원 그냥 벌어. 20% 내놔. 일단 20% 해. 네가 해준 금액 보고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해줘야겠어. 알았어. 아무튼 나는 20% 지금 생각하고 있어. 20%를 하자. 아 그리고 지금 미단시티 온 김에 가보자. 점심도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미단시티 가서 점심 먹고 주변 지역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가자. 미단시티 지금 왔어. 여기 시저스코리아 요거 로고 있지. 요거 한번 찍어줘. 여기 시저스코리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거야. 뒤에 차가 있어서. 시저스코리아라고 요거 로고 붙어있지. 여기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네. 여기 시저스코리아. 지금 여기 미단시티에 시저스코리아 요거 시저스 리조트, 복합 리조트. 이게 들어오면 이게, 아, 네,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좀 오래돼가지고. 2만 5천 명일 거야, 여기가. 여기가 사실 인스파이어 시티보다 더 커, 리조트가. 요 위에 좀 로고 찍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은, 시저스 코리아 리조트라고, 아, 안 나오는구나. 조금 어두워서 햇빛 때문에. 역광이네. 아무튼, 여기가 그 위치야. 우리가 정확하게 거길 딱 왔어. 인천광역시하고 거기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지. 보면 이렇게 뭐 호텔이나 이런 종합 싱가포르 그런 마리나 베이 샌즈인가 거기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카지노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리조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최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좀 볼 건데 여기가 다 미단시티야. 왼쪽 이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이제 개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미단시티의 오피스텔 실패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바보 인증하는 거지. 여기 오피스텔이 될 수가 있겠어? 이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 지으면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우선 돼야 돼. 요거 시저스코리아 시저스 리조트가 이게 되고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교통이 차가 없으면 뭐다. 아, 지하철 이런 게 없구나. 어, 정말 여기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 이점이 없어. 지금 여기가 다 뭐 이디야 커피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곤 있긴 한데 지금 뭐 들어온 게 없어. 여기가 다 그냥 미단 시티야. 아무것도 없잖아. 시저스 코리아 바로 옆인데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여기는 물론 이제 공원인 것 같고. 미단 공터지. 이제 개발을 할 거란 얘기지. 저 시저스 코리아 리조트 저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도상으로는, 여기 한번 찍어볼래? 지도상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운복 복합 레저단지라고 돼 있잖아. 거기가 저기야.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집 몇 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들, 새로 지은 것들 있고, 저쪽 앞에. 저 대각선. 그 다음에 요 건너편, 이제 짓고 있고, 뭐 이런 거 보이지? 이게 다야, 미단시티.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면, 바보 인증하는 게 맞지. 여기 안 와봤단 얘기지. 여기 오피스텔이 망했다? 여긴 다 망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여기에서 돈 벌려면 땅을 사야지, 땅. 아, 근데,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 먹을 데가 없네. 밥 먹을 데가 없네. 아이씨. 가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번화가야. 미단시티 우리가 싹 돌아봤잖아. 여기가 가장 번화가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뭐 정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양을 했다면 여기에 했겠지. 가장 번화가니까 여기가. 아니면은 뭐 시저스 그 호텔 근처에. 근데 거기는 그거 외에는 공사하고 있는 게 없었고. 여긴 시간이 되게 기네.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여기를 좀 지나가면서 딱 찍어야 되는데. 얘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긴 하나, 찍는 게? 잡는 거나 이런 게. 오랜 시간 찍기 좋지? 어. 팔 아파. 힘줘야 화면이 안 들, 봐봐, 여기. 여기 오른쪽. 여기가 제일 번화가야. 이디야 커피 아까 그것도 여기 있네. 현수막 누가 붙여놨던데. 여기가 제일 번화가, 미단시티에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시저스 리조트 바로 옆에까지 다 통틀어서 나머지 지역은 다 미단 토지 개발 지역. 미단 토지. 토지밖에 없어. 땅밖에 없어. 여기 봐봐. 여기 보이지? 복합 리조트 미단시티. 여기가 메인이야. 여기가 제일 번화가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까 우리 지금 보면서 찍은 거밖에 없어. 실태가 이렇다.